반농사 영농일지 오늘도 김장 배추를 이렇게 바우세미 농원 텃밭에 시골집 텃밭에 김장 배추를 심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저온 저장고가 빙빙 돌아가네요. 이 자리가 상추도 있고 생채도 있고 야채들 뜯어먹던 자리인데요. 제가 야채들 뽑아내고 김장배추를 심으려고 두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둑은 갈리기로 제가 두둑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갈리기가요, 저한테는 이 호미가 갈리기랍니다. 호미로다가 내 손도 찍고 와 맨손으로 그냥 했더니 봉숭아물 예쁘네. 와 봉숭아물 드렸습니다. 여기 봉숭아 꽃이요. 봉숭아가 요즘은 엄청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여기에서 봉숭아 주위에 다 봉선화꽃이랍니다. 이쪽에도 봉선화꽃이고 여기서 따서 백반 넣고 소금 넣고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둑 만드는 건데요. 이 자리에 두둑을 만들어서는 제가 뭐 뿌려줬느냐면은 비료도 뿌려줬고요. 그리고 거름도 뿌려졌고요. 거름도 건졌고요. 그 다음에 약도 이런 약들 뭐 밭에 나서부터 제가 네 가지 뿌렸습니다. 코비도도 뿌려졌고요. 농약 미리 그리고 입상봉사도 뿌려졌고요. 벌레 생기지 말라고 미리 다 심기 전에 정식하기 전에 이렇게 약은 뿌려줬답니다. 그리고 호미르다가 호미 갈리기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편편하게 하고 여기에 비닐을 지금 씌울 겁니다. 자 지금 비닐을 씌우는데 딱 10분밖에 안 걸려요. 자 보실까요? 요즘엔 비닐루가 요 간격 맞추기가 좋은 비닐루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끌고 가서 혼자도 충분히 텃밭 농사는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쭉 끌어오면은 두둑이 만들어지고 혼자도 텃밭 농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는 방법은 이렇게 한 단자 쭉 끌어오고 텃밭 농사 재밌어요. 이렇게 양등수 인증샷도 찍으면서 김장배추 심을 때 이 비닐을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비닐을 사용하면은 간격도 정확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비닐을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딱 10분 만에 완성인데요. 와 이쪽에 흙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요 고랑에는 부직풀을 깔을 겁니다. 풀 나지 말라고 영상 일단 찍으면서 고랑은 부직포로 마무리할 겁니다. 고랑은 부직포로. 요즘 부직포 참 좋아요. 요 풀도 안 나고요. 부직포로 쫙 깔아주면은 된답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10분 만에 완성! 부직포까지 쫙 깔았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추 모장을 심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만에 완성. 그런데 날씨가 왜 이렇게도 좋죠? 하늘은 청명하고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랍니다. 와 이래다가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텃밭을 찍고 있습니다. 와, 저희 집 텃밭 구경하실래요? 저를 따라와 밥 주실까요? 저희 텃밭이랍니다. 제가 갖고 놓는 텃밭이고요. 텃밭에는 별의별 게 다 있답니다. 장미꽃도 있어요. 예쁘지 않나요? 엘로 장미꽃도 있고요. 요 장미꽃도 이쁘고요. 그리고 무늬맹몽동도 이렇게 하초로다가 텃밭에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양 상사꽃이에요. 지금은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색상이 변한답니다. 하양색으로 변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수국은 처음에는 하양색이었다가 다음에는 미색이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분홍색이랍니다. 신기하죠? 저희 텃밭이랍니다. 텃밭에는 온갖 야생화 꽃들이 텃밭에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 꽃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서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부추꽃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추꽃이랍니다. 저희 집에 부추가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제가 꽃 보려고 맨나물을 요거 부추는 싹둑싹둑 오려줘야지 되는데 제가 꽃 보려고 이렇게 남겨둔 거에서는 부추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자세히 보세요. 부추꽃도 예쁘답니다. 예쁘죠. 요즘에는 이제 다흘리아꽃이 환상적입니다. 가을에도 이렇게 쑥쑥쑥 자랍니다. 텃밭에는. 그리고 아사기꽃도 나 먹을 만큼은 20개 심어놨더니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아사기꽃. 그리고 더덕, 야생 더덕서부터 다흘리아꽃서부터 저희 바오세미 농원에 많은 것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은행도 많고요. 밤도 많고요. 텃밭에는 온갖 야채들이 온갖 많답니다. 가지 좀 보세요. 이 나무는 거의 한 나무에서 40개 정도를 따먹고 있는 건데요. 주렁주렁주렁 계속 달린답니다. 해바라기가 내키 한 2m 정도 더 크게 해바라기가 이렇게 전저장고 앞에 심어놨더니 제가 바오세미 농원에는 할미꽃 모종을 주로 하는데요. 은근히 예뻐요. 요것이 다 할미꽃 모종이랍니다. 영상 일단 찍고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 보세요. 할미꽃 모종 옆에는 다이아 꽃서부터 쭉 심어놨습니다. 와, 바오스미 농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직접 갖고 주는 힐링 장소랍니다. 다음에는 무슨 꽃을 보여줄까요? 제라늄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라늄 꽃이랍니다. 예쁘죠? 요거는 겨울에도 완전 항상적이에요. 수세미가 천정을 타고 쭉쭉 올라갑니다. 이쪽에 심어놓은 올해 씨앗 뿌린 할미꽃도 잘 모종 잘 크고 있고요. 엄청도 좋아요. 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저를 따라와 보실 거나? 아니다. 산 위로 가기 전에 먼저 칸나 우리 집 칸나꽃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온갖 야생화 꽃들이 이렇게나 이게 다 제가 직접 키워주고 가꿔주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분홍 안개꽃인데요. 야들야들야들 나발라 그리고 요거는 다육이고요. 다육이도 많고 그렇답니다. 예쁘죠? 금자나꽃이에요. 몇 가지 요쪽에 봉선화꽃이
엄청도 요즘은 한나무가 이렇게 많이 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쪽에 딱 보면 봉선화서부터 벌개미치서부터 온갖 야생화 꽃을 다 심어놨답니다. 이쪽에도 또 할미꽃 모종이 있네요. 거의 4,000개 정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할미꽃 모종, 저쪽으로 가도 할미꽃 모종. 여기는 쓰면 바닥을 타고 이렇게 할미꽃이 보면은 이제 여기서 꽃을 예쁘게 핀답니다. 요즘에 이제 천일홍 꽃 엄청도 예뻐요. 천일홍 꽃을 이렇게 쫙 집, 나비다. 나비 포착하겠습니다. 천일홍 꽃 위에 나비가 있는데,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예쁘죠? 호랑나비 같기도 하고, 나팔라팔라팔 하고 나비가 헐헐, 날아갔습니다. 아, 칸나꽃에, 칸나꽃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요 아래로. 칸나꽃도 제가 여러 개를 집 주위에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놨는데 이렇게나 예쁘게 칸나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 칸나꽃이 좋은 점이요. 지금 이렇게 피어있죠. 요 꽃이 11월 달까지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런답니다. 칸나예요. 구근이로다가 제가 갖고 놓는 칸나꽃. 예쁘지 않나요? 요쪽에는 쭉 벌개미치서부터 봉선화꽃서부터 쭉 심어놓고요. 와, 바람이 산들산들산들 불어주면서 요즘 이제 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답니다. 알밤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주니까 알밤들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어디 알밤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여기가 알밤 있는 밤나무동산인데요. 태풍이 분다 그러더니 이렇게나 바람이 솔솔솔솔 불면서 온갖 풀벌레 소리들이 멍 난답니다. 여기는 이제 밤 가선인 것처럼 했는데 밤이 아람이 불어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진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밤이 송해송해 아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는 쫙 깔렸답니다. 여기로 밤송이들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아람이 불어가지고 바람 불면은 밤 죽기 바쁘답니다. 아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밤이 뚝뚝뚝뚝. 와, 여기는 완전 큰 밤이다. 와, 원래요 우리 집 밤은 약도 안 주는 밤인데요. 이렇게 아람 불어서 뚝뚝 떨어진답니다. 이게 올밤이라 그래가지고 이른 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늦은 밤이고요. 밤나무가 이른 밤도 있고 늦은 밤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와 좋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이쪽에 소나무서부터 반송나무서부터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오늘 김장배추 모종 심다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한 바퀴를 삐 돌겠습니다. 저 영상 찍은 김에 우동산으로 올라왔어요. 하늘 좀 봐요. 너무 멀지 않나요? 와, 제가 운동하는 곳이랍니다. 걷기 운동하는 곳이고요. 와, 좋죠? 이쪽에 반송나무가 쭉 있는데요. 은근히 예뻐요. 와, 예쁘죠? 하늘 좀 보세요. 와, 정말 예쁘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와, 이마에 흐른 땀이 있나 하고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 흐른 땀은 없답니다. 내 손도 찍으면서. 와, 엄청 좋아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많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토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토란도 많은데요. 요즘 토란 때로다가 토란
토란대로다가 나물도 무쳐먹고 그랬는데, 나물도 해먹고 그랬는데 맛있어요. 은근히 맛있어요. 토란대 나물이. 요즘 한참 많이 나올 때랍니다. 이쪽으로 쫙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부추는 제가 몇 번 싹싹 오려졌더니, 이게 어저께 오린 건데요. 어저께 제가 부추를 싹 오렸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부추싹이 다시 하루 만에 이렇게 나와요. 부추싹이. 부추는 자꾸만 오려질수록 싹이 돋아난답니다. 그래서 부추 키우는 분들,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요. 부추는 자주자주 오려주세요. 싹둑 오리기도 잘 오려야지 된답니다. 아,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여기가 옷밭, 텃밭인데요. 미선나무는 나무가 예쁘다. 온갖 산새들이 막 노래하면서, 이쪽에도 제가 다할리아꽃을 많이 심어놨는데요. 요게 다할리아꽃이에요. 이쪽에도 다할리아, 저쪽에도 다할리아 이렇게 많이 심어놨답니다. 예쁘죠? 꽃봄에 꼬리꽃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요. 요거는 하얀색이에요. 꽃봄의 꼬리. 예쁘죠? 아, 예. 꽃봄의 꼬리꽃이 은근히 예뻐요. 온갖 산새들과 놀고 있습니다. 요쪽으로 보면은 꽃봄의 꼬리. 이거를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토란 있는 곳으로 가는 건데요. 와, 꽃봄의 꼬리 곧 예쁘다. 바오세미 농원에 제가 많은 것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구저초가 꽃도 피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와, 목수국 좀 구경하세요. 요게 목수국이랍니다. 이쪽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수국이 많은데요. 수국은 이거 변신하는 거예요. 색상 변신. 요쪽으로 토란이랍니다. 토란이 꼭 연꽃, 연잎 같지 않나요? 저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 이게 토란이고요. 대전 보세요. 굵기가요. 완전, 와. 진짜 나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 요게 토란인데요. 붓기가 이렇게. 토란 때 말려가지고 나물 해 먹으면 맛있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토란잎이 꽃, 연꽃잎처럼.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클까요? 엄청도 커요. 내 손 몇 뺨인가? 이파리가 한 뺨, 두 뺨, 세 뺨, 세 뺨이나 된답니다. 이파리가. 토란 이파리가. 와.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야지 되겠어요. 하늘도 맑고, 토란 때 보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렇게, 아, 쪽파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해는 쪽파를 많이 심었는데요. 쪽파 농사는 어떻게 됐나? 저를 따라와 보실 거예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쪽파도 많이 심어놔가지고, 여기가 소나무 밑에인데요. 쪽파가, 와, 도라지하고, 이게 올해 씨앗을 뿌린 건데요. 도라지 1년생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백도라지. 요거는 다 백도라지인데요. 요게 1년생. 여기에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산촌의 백도. 여기 쪽파, 제가 쪽파인데요. 쪽파 필요하신 분들 그냥 뽑아가세요. 그래도 안 뽑아가더라고요. 맹문동 꽃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희 집에 많은 게 또 바오세미 농원에 많은 게 맹문동 꽃이랍니다. 축제장에 따로 안 가고 집에서 꽃 구경을 한답니다. 영상 벌써 엄청도 많이 찍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맹문동 꽃 보면서 찰컥!